Korean dog. Look은 저지 체력 눈 밑엔 다크서클 서서히 쌓인다 쌓인다 비루야 내 비루야 오지마 오지마 비루야 내 얘들아 오늘이 3월 3월 9일? 9일 10일 3월 10일이래 3월 10일 도구캐슬 맑음 오빠 오늘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오로나미 춤췄어 오빠가 요즘에 맨날 내기만 하니까 강아지를 보여줄게 강아지를 짜잔 자 오늘은 도구캐슬 3월 10일 아가들 이쁜 아가들 있나 한번 볼까요 짱군 짱군님 자 어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었습니다 아 밥 먹었습니까 네. 지금 안고 계신 아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은 간지고요 아 간지입니까 네. 간지가 근데 간지 왜 이렇게 좀 컸습니까 아기 때보다 아 지금 개수가 좀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왜 분양을 못했습니까 산정님 산정 실장님 이빨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손님들한테 아 간지 팔아주세요 간지 사주세요 해야죠 그쵸 네 근데 왜 손님들한테 간지를 분양을 못했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더 이뻤나 봅니다 아 다른 아이들이 더 이쁘다 간지는 안 이쁘고 어이구 간지야 불쌍해 어구 산정 실장님이 일부러 분양 안 했나 보다 너 데리고 가려고 늙은 나이 많으면 이제 어? 독해 처리한테 싸게 데리고 가려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자 우리 어유 우리 챔피언 직자 혈통이 그렇게 빵빵해 얘는 연맹혈통소가 있어 연맹혈통소 자 이름이 뭐냐면 퍼딩이야 퍼딩 성별은 공주님 2015년 12월 9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 400g 근데 얘는 자태가 짱이야 일반 화이트폼의 모량의 두 배를 갖고 있지 두 배를 그리고 우리 인형 같은 아가 얘는 펫타입인데 정말 작아 오빠가 키우고 있어 이름은 감귤이야 감귤 너무너무 작아서 감귤 쳐다보네 감귤 안녕 감귤 보이지 너무 작아야 손바닥 한 뼘도 안 돼 엄마는 1.2에서 1.5kg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게 나왔어 이름은 감귤이고 성별은 왕자님 2015년 12월 30일이 생일이야 오 인형아 마 걔 건다리가 얘 알아 우리 인형이 싸배기양 도와줘 싸배기양 도와줘 했던 그 인형이 자 구연동화에 나왔지 유튜브 처리엔도 구연동화에 나온 우리 인형이 너무 작고 이쁘게 생기나가 근데 애가 너무 불쌍하게 생겨서 오빠가 연지 곤지를 이쁘게 찍었단다 강아지 없어 보이지? 마술을 보였죠 오빠 마술을 자 이 방에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은폐 강아지가 있네 눈이 보이네 아이고 있네 자 애기 이름은 가루야 가루 뭐 미숫가루? 밀가루? 아니야 오빠 어제 카레가루랑 전명은 가루 공주님이고 블랙이야 블랙 2015년 12월 27일 무게는 현재 370g 나가 그리고 어우 너무 이쁘다 얘는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장군이가 분양되고 얘는 송이야 그 장군이의 누나지 누나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자 오렌지 폼의 색깔이 정말 이쁜 아가야 색깔은 거의 최고급 그 슌스케 알아 슌스케 포메라니아 슌스케랑 닮은 정말 1등인 애기야 색깔이 너무 키우고 싶다 액땅 꺾인 거 봐 90도 각도 이런 애들이 이쁜 거야 견명은 송이 공주님 2016년 1월 19일생이야 그리고 우와우 캐릭터 짱 나 인형인 줄 알았어 인형이 움직이네 자 포메라니안 얘는 미니야 미니 공주님 알지 오빠가 생방송 아프리카 TV로 가끔 데리고 나오는 아가야 공주님이고 파티칼라 2016년 1월 15일생이고 색상은 파티칼라 너무 작고 인형 같아 아이고 하이파이브 발바닥 봐라 딱 내 스타일이다 딱 독해 처리 스타일 자 계속해서 얘는 황금색 오렌지죠 황금색 곰상이야 곰상 이름은 나라야 나라 나라야 왕자님 나라야 아이고 혓바닥 이쁘다 아이고 나라야 나라 귀여워 자 왕자님이고 2016년 1월 16일 60일이 채 안됐지 현재 몸무게가 360g에 아주 귀여운 스타일 등 길이가 짧고 입 길이가 짧고 정말 인형 같아 보이지? 이렇게 짧아 모량 빵빵하고 자 뭐 주둥이가 뭐 짜장면이라고 짜장면 아니야 얘들아 이거 다 입이 있는 거 있지 입 주위가 한 달만 지나면 하얗게 빠져 황금색의 오렌지 뽀매를 볼 수 있어 자 나라는 성격이 좋고 너무너무 귀여운 아가야 왕자고 옆에 치아 보이지? 아그 귀여워. 자 블랙턴 치아 정말 애플돔을 가지고 있어. 아이고 애교 부리는 거 봐라. 아이고. 자 치아는 블랙턴이고 이름이 정우성이야 왕자님 2015년 12월 21일생. 오빠가 요즘에 맨날 내 방송만 하니까 평범한 방송을 구독자들이 해달라고 해서 오빠가 평범한 방송 아가들 꼬물이들 방송을 해줄게. 어그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얘 키우고 싶다. 눈 봐봐.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자 이름은 우성이고 성별은 왕자님 2015년 12월 21일 생일이야. 현재 몸 340g.
뭐하냐? 사자야 네가? 얘는 블랙탄이야 블랙탄. 크면서 눈썹하고 발쪽에 흰색이 나오는 블랙탄. 자 이름은 포스. 성별은 왕자님. 2016년 1월 14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370g. 오빠 자세히 한번 보여줄게. 야 포스 물고 뜯고 그럼 돼 안 돼? 어? 하이파이브. 꼬리 흔들지 말고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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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입 말고 손. 손. 아유 귀여워. 이름은 포스야. 자 우리 모히또. 몰디브는 분양이 되고 몰디브의 남동생이야. 하이파이브. 그렇지. 자 모히또는 정말 인형처럼 생겼어. 깜찍하게 생긴 우리 모히또야 모히또. 왕자님이고 2016년 1월 19일이 생일이야.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가 아니라 연크림. 이름은 모히또. 그리고 우리 현재 철이 엔도 카페에서 무료 분양 이벤트를 진행하는 나가고. 모히또 왜? 우리 모히또 할 말 있나봐. 아구 귀여워. 너무 귀엽지 얘들아. 얘는 연크림 뽀메 모히또. 누가 떠들으래 방송 중에? 어? 누가 방송 중에 떠들으래? 누가 방송 중에? 어? 방송 중에 누가 떠들으래? 누가? 뭐? 빗자루 머리 뭐? 빗자루 들고 있네 오늘 빗자루 머리님? 뭐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보세요. 송미 춤추라 그러라고. 아 송미 춤추라 그러라고? 알았어. 송미 일로와. 빨리 추워 춤. 춤 안 춘댄다. 아 쟤 누구냐고? 쟤는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야. 손님이고 손님이 아니고 손님이고 손님이 아니야. 이상해. 약간 똘라이. 가끔 와서 떠들어. 독해 와서. 응가한다. 똥 싸지 마. 똥 싸지 마. 자 얘는 이름이 얼룩이야. 공주님이고 치아와. 아 똥 싸. 아씨. 오빠 이제 강아지 똥 제일 싫어. 아 나 강아지 똥 제일 싫은데. 아씨. 아 진짜 내 인생 평생을 개똥을 치우고 사네. 개똥을 치우고 살아. 자 얼룩이 공주님 2010년 1월 14일생 무게는 현재 360g. 그리고 레드파티야. 여기 좀 깜깜해서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레드파티. 넌 뭐 예약 들어갔잖아. 아 모히또 너무 귀엽다. 모히또 인형 같다 인형. 자 얘는 블랙탄 뽐에. 이름은 장리. 뭐 오빠 스타일 아니야. 자 얘는 안 보여. 안 보이면 다 패스. 안 보여. 야 관순아. 관순이 오늘 만세를 한번 보여줄게. 똥 관순아! 얘는 왜 이름이 유관순인 줄 알아? 만세를 해. 오빠가 딱 앉기만 하면은 그냥 봤잖아. 만세! 만세 안 하네? 만세! 자 외쳐. 대한독님 만세! 대한독님 만세!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씨. 내 맘이야 씨. 자 우리 다크호스 빗자루 머리 빗자루 안녕. 자 우리 초코색 꼬매. 이름은 레오 왕자님. 2016년 1월 11일생 현재 몸무게가 360g. 아주 작은 고독한 우리 까망이. 얘는 눈이 정말 예뻐. 이름은 존인데 왕자님인데 현재 코리아 챔피언의 작연이야. 코리아 챔피언의 작연이 뭐냐면은 얘네 아빠가 지금 현재 한국 챔피언이야. 도구쇼에서 1등을 먹은 그 강아지의 애기란 얘기지. 이쁘지? 자 현재 우리 빗자루머리 실장님 그리고 서동환 매니저님 산적 실장님의 아침 지금 11시 정도 청소를 마무리 짓고 있어. 근데 오빠가 잠깐 내 얼굴 한번 보여주겠다. 선글라스 껴야 되는데 간지나게. 얘들아 오빠 도깨철이야. 도깨철이 몰라? 아 도깨철이 씨 이응종 소장님보다 더 유명한 해민 스님보다 더 유명한 애경계의 해민 스님. 애경계의 JY. 아 까불지 말라고? 알았어 이제. 여기 오로나미씨 춤 출 수 있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도어캐스 때? 아니 나 알겠는데 도어캐스를 왜 오셨습니까? 저는 가족이에요. 아 전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랑 가족입니까 대체? 진철이요. 진철이가 누굽니까? 너. 너? 얘가 누군지 알아? 얘가 누군지 알아? 오빠가 6년 전에 사귀었었는데 헤어진 지가 6년이 됐어.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 가게를 찾아와. 왜 오는지 모르겠어. 얼굴이 연예인보다 더 작아. 야봐 오빠 손 보여줄게. 그치? 연예인보다 더 작아 진짜. 야 여기 왜 오는 거야? 강아지 몇 마리 키우십니까 집에? 두 마리요. 두 마리 뭐 키우십니까? 치아와 두 마리. 치아와 두 마리? 이름 뭡니까? 소리랑 치로. 소리랑? 발음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치로. 소리가 좋습니까? 치로가 좋습니까? 둘 다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치로가 애기가 더 많아서 좋아요. 낭떠러지에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릴 수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게 나쁜 년이야. 이게 이런 년들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거야. 두 마리 다 살려야지 아니면 지가 죽든가. 맞아 아니야? 무슨 하나는 이쁘다고 편애를 하고 그러면 한 마리만 키워. 아니야 편애는 거 아니야. 장난이야. 철이엔 똑. 똑. 구독해라. 철이엔 똑.